안녕하세요, 영양부 친구들. 9월의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키가 이만큼 쑥쑥 큰 친구들도 있고요. 걷지 못했던 아가 친구들이 걸음마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 인증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어 있나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아직 준비 안 됐다고요? 우리 친구들 뾰로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영양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우리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어 있어요? 주사님과 함께 말씀송 해볼 거예요.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에스더는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오늘의 말씀 부모님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죽을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화려한 궁전이에요. 이 왕궁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에스더 왕비와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나는 최고의 신하 하만이다.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개예요.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만은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하만은 왕을 찾아가 유다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과 모르드개는 크게 슬퍼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모르드개는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큰일 났어요. 하만이 우리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해요.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르드개에게 전해주세요. 유다 사람들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 위에 왕을 찾아가겠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개에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유다 사람들을 구해 주세요. 하루, 이틀, 3일. 에스더와 모르드개 유다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에스더는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은 갑자기 찾아온 에스더를 사랑으로 맞아주었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왕비 에스더, 무슨 일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오늘 잔치를 열 겁니다. 하만과 함께 꼭 와주세요. 에스더는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왔어요. 에스더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날에도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울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유다 사람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누가 감히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바로 저 나쁜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켰어요. 뭐라고? 여봐라! 하만을 잡아라! 왕은 하만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의 잔치를 열었어요. 에스더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를 통해 유다 사람들을 구해 주셨어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요.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팡팡 나눠져요.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한 주간도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